너 자신을 알라. 한우가 걸려있는 저녁 식사 복불복에서는 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종목을 통해 여러분의 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장 결과에 따라 상위 3명만 한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형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딱 3명 정해졌는데 왜? 체력을 알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1박 2일이 괜히 1박 2일입니까? 그치. 복불복이 있고. 불을 꼽으면 그냥 셋만 먹지. 그래, 그렇겠네. 나가지고. 그냥 하질 않겠네. 오늘은 아, 진짜 체력장입니다. 진짜 체력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인 만큼 자기 자신의 체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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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설마 그거 아니야? 뭐? 순위를 자기가 생각하는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네. 할까도 생각했지만 네. 오늘은 그냥 체력장입니다. 자연으로요, 그냥? 자연빵? 자연빵? 자연빵으로 가? 자연빵으로 가. 진짜 그냥 얘는 아닌 거잖아요, 거의 사실상. 일단 밥 먹은 사람 좀 양심껏 좀 해줘. 그래요. 그리고 한우 먹을 때 그 오돌뼈는 버려줘. 한우의 오돌뼈 어딨냐, 오돌뼈가. 떡심. 아, 떡심. 벌써 그거 좀 버려줘. 질 생각하지 마. 대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령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니까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똑같이 44개를 했더라도 연정훈 씨는 1등급. 라비 씨는 3등급입니다. 왜? 젊으니까. 3등급입니다. 왜? 젊으니까. 아, 나이별로! 나이별로. 아, 나이별로! 나이별로. 뭐야? 아, 나이별로! 아, 나이별로! 나이별로! 아, 나이별로! 나이별로 갈래! 자, 하나, 둘, 셋! 아, 나이별로! 됐어. 아, 나이별로! 됐어. 야, 회당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김종민 전성기네요! 오케이, 렛츠고! 첫 번째 종목은 뭐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아,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입니다. 아, 이거 다리 후쪽번호. 상체를 숙여서 양손 다 동시에 최대한 멀리 뻗으면 되는데요. 좋습니다. 오케이. 야, 찬송아. 어, 지금 빨리. 오케이. 어, 신발. 신발 벗고 하는 거 아닌가? 어, 깔창 안 껴. 깔창 있으면 안 돼, 이번에. 모든 게 걸려있어, 지금. 깔창 필요 없고, 이거 그냥 가져가. 오케이! 진짜 조금을. 너 누구니? 병아리 여기 촬영하는데. 아, 네, 난리났네. 어, 각자 저기 그래도 몸을 좀 푸세요. 네, 병렬이가 다음이 올 수 있으니까 몸을 푸시고. 아, 이거 신발 벗고 와서 오잖아.